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미싱 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윤태용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기계는 브라더 미싱의 PS53이라는 이런 사양의 모델이고요. 이 재봉틀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기계 전체 분해를 해본 결과 전구를 장착할 때마다 폭발음이 들리면서 이렇게 펑 하고 터져 나왔던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의 이제 고장 원인은 전구의 이 플러그 부분에 배선이 잘못돼서 이쪽 부분이 되겠죠. 배선이 잘못돼서 이 전구가 합선이 되면서 터졌던 이런 기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수리를 마치고 배선 수리가 무사히 잘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램프 온 오프 정상 스위치 작동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폴리라 그러죠. 폴리를 돌렸을 때요 타이밍 벨트하고 그다음에 전후진 버튼 지금 정상 쪽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후진, 났을 때 다시 전진하게 이렇게 탄력이 붙어줘야 되는데 장시간 사용하지 않고 요 폴리 우측 폴리에 충격을 받아서 기계가 좀 밀려 들어갔던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립을 하고 시험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조립을 한 후에 램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에 요 후면, 뒷면에 윗실 꼽는 부분이 파손이 됐습니다. 근데 저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부품이 중고이기 때문에 이걸 교체를 해드린다 해도 이 부분은 몇년 지나면 다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 오래 세월이 흐른 부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실패꽂이 좀 안전하고 이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패꽂이를 별도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윗실을 꽂고 바느질을 할 수가 있도록 되겠죠. 실패 윗실 꽂이가 두 가닥이기 때문에 쌍침도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윗실을 꼽아주고 윗실 자동 실 끼우기 장치가 고장 났었는데 이것도 이제 수리를 마쳤죠. 이런 식으로 윗실을 끼워주게 수리를 또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실을 뽑아주고 윗실을 왼손으로 붙잡고 밑에 실을 폴리를 돌려서 아래실 윗실 같이 결합시킨 후 뒤에 옷감을 넣고 노루발을 내려서 그렇죠? 직선 바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 지그재그 바느질, 2번에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페달을 밟고 박음질을 하고요. 정중앙에 맞추고 3.5 후진 정상 작동되고 있고 귀에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걸 땀수라고 그러죠. 바느질 간격이죠. 후진 또 정상 되고 있고 패턴 3번에서 지그재그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버롭 대용으로 박음질을 해주는 지그재그 바느질이죠.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박음질을 해주면 되겠죠. 각종 기능들이 정상 작동되는 브라더 미싱의 PS53 제품 수리를 마치고 각종 기능들을 테스트하는 영상이었습니다.